여기는 경주 관성 솔밭 해변이라는 곳입니다. 최근에 여기저기 지금 산불 소식이 좀 너무 많이 들려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관리가 되는 그런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포인트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경주 관성 솔밭 해변입니다. 왜 또 뭐가 마음에 들었는데요? 화면 한 번만 싹 돌려보시죠. 일단은 경치, 그리고 제가 여기 한번 와서 1박을 한번 해봤는데 낚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조과도 뭐 충분히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뭐 마음 편하게 시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가 제일 큰 메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금 나와보면은 이제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야간에 불을 조금 피울 상황이 좀 많이 발생되는데 시국이 시국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안전한 방향으로 그래 관리형인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린다. 한 번 더 치라. 치! 있다. 있어. 있다. 노래미. 와. 이 작아서. 지금 작아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 야, 때려 강력한 입질 지금 세 번 왔거든. 세 번 왔어, 입질이 지금. 입질이 세 번 왔다고? 아. 있다, 거기는 있다. 있다. 너무 작으니까, 와. 와, 이거네, 이거. 으쌰. 뭐야, 이거. 노래미. 야, 그래도 여기 생명체는 있어. 있어. 와, 여기 가족들하고 와가지고, 애들하고 오면은. 그래도,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일단. 아차. 제대로? 빠이스. 야, 미끌림이 있다는 말은 여가 있다는 얘기 아이가 지금? 여가 있죠. 지금 전체가 모래밭인데 중간중간에 지금 수중야가 지금 느껴지거든요. 아, 그러면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포인트로서는 지금. 뭐든지 잡고 싶습니다, 지금. 목표는 지금 가자미를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요리도 가자미를 활용한 요리를 준비를 하겠는데 혹시나 뭐 가자미를 못 잡으면 다른 대상어를 가지고라도 요리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가자미는 모래밭에 있어, 여밭에 있어? 가자미는 주로 모래밭이 많은 곳에 많이 서식을 하죠. 그럼 지금 여밭이 있으면 되냐? 전체가 모래인데 여가 군데군데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미만 나오는 거죠. 그런가? 아, 옆에 그 조사님이 여기 현지인 분이신데 계속 뭐 이제 주기마다 나오셔서 낚시를 하신다는데 저번 주까지만 해도 뭐 도다리라든지 원투 낚시로 도다리 그다음에 뭐 노래미 이렇게 나오고 지금 카드채비로 뭐 전어, 고등어 이렇게 지금 올라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비 오고 나서부터는 고기가 아직까지는 잘 나오지 않고 정말 따문따문 낱마리로 나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아까 저희가 이제 여기 와서 주변 낚시방을 한번 방문을 해서 이제 채비 산다고 갔었는데 그러니까 지렁이 산다고 갔었는데 낚시방 사장님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민물 유입되는 데가 있는데 그쪽이 이제 강도다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아마 그 뭐 아까 말씀대로 낚시방 사장님 말씀대로 뒤에 이제 민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강도다리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민물이 우측 연결되는 게 안 보이고 딱 끊긴 거죠? 저희가 아까 멀리서 봤을 때 연결되는 줄 알고 여기 왔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딱 끊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뭐 비가 한번 왔고 또 민물이 또 유입됐으니까 희망을 갖고 여기서 이제 강도다리를 낚아보려고 합니다. 좋다. 왔다. 크다! 작은 노림이 나니, 이번에. 나이스. 야, 물 들어오니까 들어온다. 이번에 어신이 확실히 들어갔어. 뭐 갔노? 도다리? 도다리 같은데? 느낌이? 팔 아파. 좀 묵직해요. 이 조그만 노래면 아니. 그렇지. 오, 잰다. 크다! 그렇지. 뭔데? 방어? 와, 이거 뭐, 방어 전문가야. 야, 동해는 뭐 황어가 안 나온 데가 없어. 아, 나 이번 솔직히 도달인 줄 알았어. 힘을 안 쓰더라고. 다 왔었어. 우와, 그때 잡은 거보다 더 큰데요? 아니다, 그때 더 컸다. 아, 이만했나? 더 컸다, 그때가. 더 컸어요? 우와, 전문가네. 황달이네, 황달. 아, 동해 바다에 황어 나오네. 야, 나온다. 와, 큰데? 우리 방송 1월에 항어맞다, 3월에 항어맞다, 1월에 방송이다. 맛이 변했을라나? 이번에는 확실히 어신이 이번에 탁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감고 릴링은 하는데 처음에 힘을 딱 쓰더만 중간에 딱 힘을 안 주길래 드디어 나에게도 강도다리가 왔구나. 근데 거의 다 앞에 와서 올라와서 갑자기 막 쭉 끌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황하네요. 여기 또 숭어도 나온다고 해서 한껏 기대를 했는데 이 황어 역시 동해바다는 황하네요. 근데 의외로 맛있었잖아.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맛이 정말 괜찮았고 요번에도 한번 더 도전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 우선은 경범님과 얘기해보고 뭐 회를 썰어 주신다면 바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 좋았어? 손맛은 솔직히 처음에 중간에는 손맛은 뭐 너무 없길래 도다리인가 싶었는데 마지막에 딱 째는 거 보고 도다리는 아니고 숭어 손맛이었는데 아쉽게도 황어네요. 그래도 손맛은 최고였습니다. 황어 이놈 힘 셉니다. 오늘 한 명은 무조건 낭만이네. 무조건 회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무조건 낭만입니다. 황어를 뭐 잘 잡는 비결이라도 있나? 우선 여태까지 뭐 이갈이 갔을 때나 지금이나 최대한 장타를 쳤을 때 그리고 이 지렁이를 진짜 엄청 길게 달았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뭐 팁이라면 팁인데 지렁이를 그냥 제일 긴 걸 다니까 그때마다 황어가 물었습니다. 희한하게
황어는 청개지렁이 좋아합니다. 청개지렁이 거의 제일 긴 놈을 쓰면은 바로 입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요번에도 역시나 바로 약간 좀 저렴하네요. 예, 빨리. 아, 고기 죽어요. 띠. 예슬아. 처음에 원래 돼 있지 않나? 오. 야, 수족관. 히트! 있다! 아무것도. 오! 구워서! 더블 1타 2피! 와! 뭐 없는 수산시장인데, 여기. 야, 군소도 넣어놓고. 이거 싸놓으면 맛있다. 군소. 군소? 어. 이거 보라색 물 나오지 않나? 나오죠. 자, 수족관. 혜준아. 우리는 잡으면 무조건 먹어야죠. 오늘 요 낚시는 낭만입니다. 이제 아까까지 너무 추웠는데 이 황어를 잡으면서 이 몸에 좀 손맛을 보면서 좀 몸에 열이 올랐는지 좀 이제 날씨도 따뜻하고 이제 낭만이네요. 춥다고 하는데 지난번이랑 비교하면 야 오늘 이집도. 저번 빙어편 때랑 비교하면은 오늘은 뭐 거의 뭐. 영상 한 20도? 한 15도에서 20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날씨면은 이제 봄이 온 것 같고 지금 오늘은 좀 이제 바람이 좀 불어서 좀 춥다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 날씨면 이제 어디서든 낚시할 수 있는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아니. 아, 그래도 방송에 뭐라도 지금 진짜 조과를 내보려고 낚시방마다 좀 들려가지고 사장님들한테 조언을 좀 구했거든요. 근데 가는 데마다 여기는 참깨지렁이를 넣어야 문다. 비싸긴 비싼데 어쩌겠습니까? 좋은 조과를 내야 되는데. 샀죠, 그래도. 근데 지금 입질 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참깨지렁이 물고 있습니다. 진짜로? 네. 서봐. 니도 문 거 전부 다 참깨지렁이지? 네, 참깨지렁이. 참깨지렁이 살전으로 앞으로 소고기 구워 먹자. 저는 참깨지렁이를 감성돔 잡을 때 딱 여태까지 낚시하면서 딱 두 번 사봤어, 두 번. 오늘 세 번째. 물드나? 예? 네? 물었나? 그걸로 감성돔 잡았죠. 지금 통 한번 봐봐라. 참깨지렁이 다 남았다. 아무도 안 쓴다, 지금. 좀 이따 가서 쓰면 돼요. 잡을 수 있어요. 이거만 뭐냐? 권성어 쟤 싸놓을까? 아, 초반에 좀 그래도 따문따문 나오길래 오늘 조가 좀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해변에서 원수 낚시가 쉽진 않네요. 그래도 바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좋긴 좋네요. 오늘 왜 힐링 안 하노? 힐링은 되고 있는데 조가가 조금만 더 잘라서 군소 이런 거 말고 아 거기 한 마리만 잡으면 완전 힐링이 될 것 같은데 그 한 마리가 지금 안 나오네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힐링을 찾자. 이 정도. 나름대로 힐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와 너무 이거 작다. 아 아까 그 입질 맞네. 트위터 막 쳐요 쳐? 문어 와 이거 뭐야 이거 문어애가 문어 와 안 온다 문어 뭐고 이거